자, 이거 굉장히 큰 하나 이슈입니다. 네. 몸매가 좋은 PC방 여자 알바와 노예. 이게 무슨 자료냐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현실적이면서도 뭔가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그런 주제더라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PC방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려요. 얼굴은 공개할 수 없어요. 출근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부엌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하루 일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흡연실 청소까지 해줍니다. 방금 K 중 감자튀김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쉽니다. 우와. PC방 알바임.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음식을 서빙하고 손님이 뭐 도와달라고 하면 가야 한다. 일이 없으면 유튜브를 보든 공부를 하든 내 자유다. 화장실 청소, 요리 자리랑 컴퓨터 청소, 기타 잡일 이런 거는 다른 남자애가 한다. 본인은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음식 서빙과 손님을 이렇게 응대하는 손님을 응대하는 역할은 여자 알바가 하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잡일들은 다른 남자애가 한다. 자, 출근할 때 복장은 상관없는데 다만 PC방 안에서는 예쁜 옷을 입어줘야 한다. 원피스나 테니스 치마나 스키니진이나 돌핀 팬츠. 이네 가지는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복장. 시급이 세상에! 3만 5천 원입니다. 미쳤다. 시급 미쳤다! 와, 10시간 일하면 35만 원 벌어가는 거야? 와. 와. 지금 대학 골라놓고 알바 찾는데 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더라. 사장님이 나 마스크 내려보라 그래서 언제부터 올수 있냐 하길래 조금만 생각해 본 다음. 자, 이게 이제 그 피방 알바하는 여자 알바 썰이에요. 여자, 피방 여자 알바 썰.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알바. 그러니까 약간 희망편. 자, 이제. 무슨 편이라 그러지? 절망 편입니다. 이거 브금 하나 틀어줘야 돼, 이거. PC방 알바하는데 존나 현타 온다. 2년 동안 알바한 PC방이 있어. 사장님이 음료수랑 간식 같은 것도 먹게 해주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별말 없이 월급 늦게 주거나 뭐 주휴수당 안 챙겨주는 부분에서 나는 그냥 넘어갔어. PC방이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PC방은 두 명이 알바, 나 포함해서. 그 친구는 좀 예쁜 스타일이고 굉장히 상냥하고 여자 알바 하나 그리고 나. 이렇게 둘이서 일한다. 그 여자애가 하는 업무는 음식 서빙, 그리고 손님이 기계 물어볼 때 안내 정도만 해서 카운터에 앉아있지. 그리고 손님이랑 얘기하고 말 섞을 만한 일은 걔가 전부 다 응대를 하고 있고, 나는 그 외에 음식 조리, 화장실 청소, 뒷정리, 모든 일을 하고 있어. 심지어 음식 조리는 내가 아니고 여자애가 한 것처럼 해야 돼. 남자가 요리한 것보다 예쁜 여자애가 만든 걸더 선호한다라나, 뭐라나. 무튼, 문제는 이번 주에 그 여자애랑 있다가 걔가 종강 전에 유럽을 다녀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별로 잘 사는 집이 아닐 텐데 PC방 알바하면서 어떻게 그 유럽 다녀올 돈을 구했을까? 나는 궁금해졌어. 그래서 물어봤어. 알바비로 유럽을 갔다 온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알바비용으로 나보다 일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 나보다 시급 3배를 더 받는 걸 알게 됐지. 심지어 사장님은 2년 동안 나한테 그걸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야. 어찌나 서럽던지. 여자애도 몇 번 바뀌었는데 걔네도 다 그 정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 존나 현타오더라. 그래서 나 사장한테 따졌어. 근데 이렇게 카톡이 온 거야. 그래, 수고했다. 네가 따지니까 내가 대답해줄게. 나는 외모 역시 경쟁력이라고 생각해. 너 아직 대학생이잖아. 생각이 네가 어린 것은 이해한다만 네가 나중에 사회 경험을 좀 더 쌓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자본주의가 사회에서 가치 있는 기준은 첫 번째,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 두 번째, 대체가 가능한가. 이 두 가지가 전부거든. 그 여자 알바에는 수요가 많고 대체가 불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많이 준 거고, 너는 수요가 없고 대체가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너에게 최저시급을 준 거야. 너희들은 그런 차이가 있어. 너는 그냥 문제가 있으면 갖다 갈아 끼는 건전지 같은 그런 녀석이라고. 이제 이해하니? 제가 문제라 생각하는 것은 저랑 걔랑 같은 시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속인 건가요? 이번 달 월급 2년치 주유수당 정산 후 입금 바랍니다. 추가 근무는 계산 후 보내겠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사장이 잘못한 점, 주유수당 안 챙겨준 거. 예. 그 추가 근무, 주유수당, 추가 근무. 요 두 가지 잘못을 했죠.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떼먹히긴 힘들죠. 참 그 이런 얘기가 좀 하고 싶어요. 예, 이 용모 단정이라는 게 들어가는 일을, 그리고 또 용모 단정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 많은 손님들을 응대하는 그런 직업군에 해당하는 알바들은 당연히 용모가 단정해야겠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외모의 발군의 성능을 뽐내는 그런 간혹,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이런 분들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업무도 더 덜하고 뭔가 앉아서 꿀 빠는 것 같고, 이 노동은 내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남자가 더 많이 하고.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PC방이라는 곳은 남자 손님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역으로 카페, 여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카페 같은 경우는 남자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남자를 더 좋게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이거 성차별이 아니냐, 뭐 이거 뭐 성상품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면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 PC방이 요즘 다 시설도 잘 돼 있고 사양도 너무나도 좋고 뭐 게임도 다 깔려 있고 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일정한 수준을 다 지니고 있어, PC방들이. 그럼 거기서 뭔가 다른 메리트가 있으려면 뭐가 있을까? 바로 이쁘고 섹시한 알바생인 거야. 그런 알바생 누나가 있으면은 중고딩들도 가서 이제 이쁜 한창 그 또 청소년 시기에 그때 이렇게 누나 알바 보고 왔어 얘기해주면은 아 네 왔어요 누나 헤헤헤 두 시간 넣어주세요 헤헤헤 콜라 갖다 줄까?
제가 갖다 마실게요. 이렇게 해서 단골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 나이 때 저렇게 이쁘고 몸매 좋은 저런 알바생 누나가 있으면은 얼마나 PC방 가고 싶겠어. 그쵸? 말 몇 마디 그냥 손님과 이 알바생으로서 그 말 몇 마디 섞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시급 3만 5천 원이라 그랬나요? 예. 그럴 받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을 거야. 예. 어쩔 수 없는 거지. 요리랑 화장실 청소 똥 찌꺼기 같은 거 다 빼내고 뭐 화장실 변기 막히고 뚫어 뚫고 뭐 이런 거 닦고 노동 뭐 더러운 거 뭐 이런 거 다 남자가 하는 거야. 결국은 이미 사회가 그렇게 된 거지. 이걸 가지고 누가 비판할 수 있겠어?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 우리 DNA에 당연히 각인되어 있는 건데. 하다못해 동네에서 신도시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임대 하나 들어가가지고 상가 건물 조그만 진짜 한 3평 남짓 카페 같은 데서도 사장이 여자 사장 이쁘면은 거기 남자들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 예. 그런 거야. 이런 거를 억울하게 생각하면 내가 지는 거지. 예. 이것도 뭔가 접목이 될 것 같아요. 알완얼, 알바의 완성은 얼굴. 아니 인완얼이다. 인생의 완성은 얼굴이야. 거기에 플러스 방완얼이야. 방구를 껴도 얼굴이 이쁘고 방구를 껴도 잘생긴 사람이 끼면은 그것도 더 좋아 보여. 예. 똥완얼이야. 똥을 싸도 어. 그니까 나한테도 접목이 되는 거야. 내가 뭐 좋은 장비 마이크 100만원짜리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진짜 좋은 장비들 다 쓰고 막 이제 높낮이 뭐 모션 데스크니 뭐니 막 비싼 헤드폰 뭐 이런 거 뭐 사갖고 뭐 방송 장비 아무리 해도 조명 아무리 하고 아무리 뭘 해도 그냥 잘생긴 얼굴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방송 장비야.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기가 차더라 진짜. 김희철님 나보다 나이도 더 많아. 김희철 아저씨가 40대야. 근데 진짜 싸구려 로지텍캠 그 저화질 480p?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460p였나? 아무튼 우리 유튜브 화질도 480p로 보면은 되게 자글자글하잖아. 그지 같잖아. 그럼 그지 같은 화질에 그냥 백열등 하나 켜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연예인이 방송을 하는데 콧대와 막 이렇게 그 안화상용기와 옆모습 턱 선 머리 그냥 헝클어진 머리 그거 자체도 너무 잘생겼더라.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참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한데 뭐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요. DNA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썸네일로 좀 써라 라이프야. 좀 자극적인 좀 썸네일을 좀 쓰도록 하여라. 형 내일이랑 내일모레 방송 쉴 때 수요일 되기 전에 요 주제 다뤘던 오슈 풀 영상이 조회수가 만 건이 돼야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썸네일이 완성도 얼굴이기 때문에 형 얼굴 뺄게요. 내 얼굴 빼줘. 예. 썸아널이야. 맞아.
NCT 해찬. 이제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무슨 일로 성범죄 피소를 당했고 무슨 일로 SM에서는 웬만하면은 소속 아티스트 감싸고 그동안 투자금도 있고 뭐 여러 어른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감싸 안고 가는데 그냥 혐의만으로 피소당한 것만으로 SM에서 내뱉었어요. NCT라면은 그래도 꽤나 규모가 있는 아이돌 그룹인데 말이죠. 본인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분이 성범죄자가 아니고요. 이분은 멤버예요. 같은 아 멤버구나. 네. 아 테일은 그러면 아직까지 말을 안 한 거야? 네. 야 테일이 그 놈 그 개새끼네. 어? 빨리 얘기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미 그냥 NCT에서 이미 쫓겨내졌으니까 뭐 그런 거 얘기해봤자 이제 나 가수도 안 할 거고 내 꿈 자체가 물거품이 돼버렸으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그래요. 아무튼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테일이 아니라 이제 해찬입니다. 해찬. 자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내내 생각이 좀 많네요. 벌써 8주년입니다. 저희 멤버들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달려갈게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군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요즘 좀 저희가 분에 넘치는 사랑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희가 달려온 길이 벌써 8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원에 여기까지 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애둘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NCT에 그래요. 아, 난 저 NCT 테일이 뭔 짓거리 해갖고 SM에서 쫓겼는. 그러니까 진짜 이례적이거든. 소속 아티스트 웬만하면 보호하잖아. 학폭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도 알아보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왜 어떻게 그랬을까? 그냥 피소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프야 좀 채팅창에 좀 개 버러지 같은 쥐새끼들 들어오면은 좀 쫓아내라. 이 개 버러지 같은 인방충 쓰레기 새끼들이 방송 들어와가지고 섞이지는 못할 망정 괜히 와가지고 장사 잘하고 있는지 문 한번 열어보고 아직도 장사하고 있네. 안 망했나 여기? 손님이 많이 들어차 있네. 가야지. 이러고 있어. 거지 재수없는 개버러지 같은 인방충 씨발람들이 와가지고 섞이지 못할 거면 겨드러질 말든가. 와가지고 자꾸 뭐 시비들 걸어요. 저 맞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못 섞일 거면 꺼지란 말이야. 그럼 괜히 볼 방송 없으니까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 쿨하게 차라리 숨기기를 하든가. 난 진짜 짜증이 나요. 이 새벽에 볼 거 없어갖고 교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섞이지도 못하고 저러는 게 한심한 인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조만간 요거 그 유튜브로 찍어 드릴 거예요. 그 화장실 똥 싸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거 내가 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 하다 보면서 이렇게 막 야 진짜 저런 게 있다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제 유튜브 하이라이트 채널 첫 컨텐츠가 바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9,000원짜리 김밥입니다. 네. 29,000원짜리 김밥. 들어는 보셨나요? 여기가요, 그 미슐랭 2스타급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요리 실력이 좋은 이 셰프가 운영하는 이 레스토랑에 단 한 줄이 29,000원. 자, 이거를 드셔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 단품으로 추가 가능한 맛있는 김밥. 가격은 29,000원. 전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 와요. 너무 궁금했어. 이게 대체 뭐길래 29,000원일까? 근데요.
저희 이거 먹고 동공이 커지더라고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 생각나서 한번 도울 수도 있을 정도라고요. 트러플 향이 솔솔. 겉은 김부각인가요? 바삭바삭. 밥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물론 너무 비싸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 청담동 정식당의 시그니처 메뉴는 당연히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소스도 너무 맛있어요. 트러플 맛이 납니다. 청담동에 있는 매우 프리미엄한 요 김밥. 바삭하고 짭조름한 김부각 같은 김 속에 고소하게 간을 한 밥에 미친 조화. 에, 청담동 정식당 미슐랭 투스타. 예, 맛있는 김밥 한 줄에 16,000원, 두 줄에 29,000원이라고 하네요. 랄프랑 가서 저걸 좀 먹고 올게요. 그리고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저희 카페에서 드신 분이 계시네요. 뭐 하시는 분일라나? 저희 카페 이용자 곤자님, 진짜 맛있긴 해요. 김밥 먹으려고 코스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여긴 정말 이 김밥 정말 최고의 김밥입니다.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라고요. 제가 조만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엠제트 문신구나. 재미없으면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더럽네요. 더러워요. 문신이 좀 더럽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 하게 돼요. 더럽다. 예, 더러운 문신들이 더러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그 피규어계 대단한 정말 이 저 마스터피스 진짜 500만원짜리 할리퀸 피규어가 완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피규어 업계가 최근 조금 이제 주춤하는, 예, 뭐 여러 경제 사정도 있을 테고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최고 정말 트리플 S급 이 퀄리티로 내놓은 한정판 할리퀸 피규어가 약 500만원입니다. 네. 근데 국내, 해외 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요 작업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이야, 거의 이건 실사네요. 실사. 예. 그 이제 피규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 브랜드가 있는데요. JND 플래티넘이라는 이곳은 거의 뭐 이 피규어계 정말 명품, JND 플래티넘 명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예, 뭐 하나 만들어내면은 이게 피규어 업계에서 엄청난 어떤 반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JND 스튜디오 플래티넘 피규어 최상위 라인이라고. 489만원짜리 할리퀸 댄스 버전 피규어가 공개가 됐습니다. 국내 글로벌 물량이 전부 품절이 되었고요. 경기가 어려워서 전 세계적으로 피규어 시장도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낸 것은 JND 스튜디오 플래티넘 피규어의 퀄리티 때문이겠죠. 와. 굉장히 디테일하군요. 이게 이걸 보셔야 돼요. 좀 부가 자료 있을까요? 예, 이걸 보셔야 돼요. JND 스튜디오가 또 유튜브가 없을 수가 없겠다. 뭐죠? 이게 맞아요? 그린 거 아닌데? 아, 됐네요. 와, 이거네. 할리퀸 소사이드 스쿼드. 이거는 그, 아, 여기, 이것도 JND야? 예. 와, 그냥.
와. 이전 작품들 원더우먼, 이야, 호아킨 피닉스, 아서 플렉, 야 이건 진짜 대박인데? 야 어떻게 저런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건가? 한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제가 뭐 이렇게 피규어 관련으로 이렇게 카페에 올린 게 있지 않나요? 그 실핏줄 보이는 발바닥 그 클라스? 아, 예.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링크 한번 줘봐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피규어 이쪽도 진짜 파면 팔수록 굉장히 경이롭네. 예. 네. 이게 아무튼 뭐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크기도 꽤나 큰 것 같아요. 피규어 채색 장인. 요건 이제 다른 그 피규어인데 제가 이 자료 보고 나서 되게 놀랐어요. 이 핏줄이 이게 여러분들 모바일로 보신 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이나요? 이 핏줄 같은 게. 예. 이거 대박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피규어를 만들 때 어마어마한 장인들. 야 이거는 진짜 이거 피부 살짝 약한 사람도 울긋불긋 올라오는 그것마저도 표현한 것 같은 느낌. 그쵸?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디테일이, 핏줄 디테일이 대박이죠. 와 아무튼 뭐 피규어 업계에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영상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피규어. 아, JND 스튜디오 할리퀸. 이거를 실제로 또 이제 구매하신 분께서 리뷰를 또 해주셨네. 저는 이제 3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이거는. 와. 대단합니다. 살면서 전 피규어라고는 한 번도 제 돈 주고 뭐 구매해 본 적도 없고 예, 그랬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버백 고릴라, 그건 이제 저희 팬이 준 거죠. 제가 고릴라에 한참 빠져가지고 고릴라 빠지듯을 했을 때, 예, 고릴라 빠돌이 짓을 했을 때 그때 고릴라 피규어를 보내주셨죠. 20대 평균 자산 에? 1억 3,498만원? 금융자산 7,728만원? 실물자산은 5,770. 뭔 말이야 이게? 20대 평균 자산? 에? 뭔 소리야 이게?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데? 아, 부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상한 맞아. 이거 좀 약간 그 오류 같아. 어 통계 오류. 믿을 수 없다. 사실 불법이었던 일상 속의 범죄. 이게 불법이었다고요?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정가 1범이네요, 저. 예. 해수욕장법에 의하면 해수욕장의 장난감용 불꽃놀이 폭죽 판매 시 과태료 10만원. 허가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아, 진짜요? 어우, 제가. 어디 해수욕장이지? 우리 자주 가던데. 을왕리? 을왕리. 을왕리에서 터뜨린 이 불꽃놀이만 해도 내가 10만원 어치는 될 텐데 이게 불법이었군요. 어, 죽은 동물을 땅에 묻어주는 거. 그럼 전 초등학교 때 불법을 저질렀군요. 병아리가 죽었어요. 예, 아파트 화단에다 묻어줬는데 전과 2범이 됐네요. 과태료는 전과 안 생기잖아요. 어. 아무튼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 기능을 넣는 것, 이건 뭐 저랑 관련 없고, 외국 복권을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 관련 없고, 운전 중인 행인에게 물을 튀기는 것. 예? 예? 제가 이런 적 있었나? 뭐 없었던 것 같아. 불법이구나. 어, 이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및 세탁비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책임을 묻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 층간소음 보복. 어, 이거 층간소음 보복. 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이게 또 불법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보복이. 안 입는 군복을 그냥 버리는 것. 어? 정가 3범이 되었네요? 예비군 동대로 반납해야 되는구나. 어, 난 그냥 버렸는데. 어허. 어, 나 버렸어. 헌업수거함에다가 갖다 버렸어. 몰랐으니까.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것. 아, 자연재해나 화재나 교통사고 범죄 등의 현장에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제3조 1항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 야, 이거는 근데 내 안전이 먼저 중요한 거라서. 어, 야, 그럼 그게 가능했던 거였네? 그러니까 여자 경찰이, 어? 체포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두 명이야. 그 장면 봤던 것 같아, 동영상에서. 시민분, 시민분, 여기 잠깐 와주세요. 이분 좀 붙잡고 계주세요. 붙잡고 있어주세요. 하면서 뭐 실갱이 하던 그 영상 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어떻게 붙잡아? 내가 경찰이 아닌데.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어.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파는 거? 야, 이건 좀. 다음, 버스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보면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은, 어, 버스 안에서 야동 보는 것은, 예, 야동뿐만 아니라 야사, 야설, 예, 이런 게 문제라고 하네요. 예. 결제할 때 부모님 카드를 쓰는 것도, 어, 불법 행위다. 별게 다 불법이네. 불법 맞긴 하지만. 게임을 대신 대리로 해주는 거. 저는 과태료를 많이 쳐냈어야 되는 거였네요. 어. 아, 출석 보상을 받아주는 행위. 승률 올리기.
아, 롤 같은 거. 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대상. 그리고 게임 계정까지 정지를 시킨다. 참나. 아씨. 가지, 가지. 예. 참 쓸데없는 법이 참 많다, 그지? 뭐만 했다 하면 그냥 법으로 금방 막아버리고. 무슨 사건 있다 그러면은 그 피해자 이름 붙여갖고 뭐 만들어버리고. 뭐 만들어버리고. 연병하고 국민들을 너무 통제하는 거 아닌가요? 에? 이 씨바 뭐 한번 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에? 뭐만 했다면 계속 통제를 해, 국가가. 응? 좀 갈아엎어야 돼. 없앨 것좀 없애고. 쓸데없는 법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이라니까. 감시자, 모두가 감시자가 되잖아 지금. 그러면서 치안이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좀 팍팍하다. 좀 팍팍하다 그런 거야. 야동도 못 보는 나라. 거의 뭐 중국 북한이잖아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야 진짜. 에이. 방송을 안 했으면 제 그나저나 여가 부패지 공약과 사람 어디 갔나?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안 했으면은 대통령이 됐을 텐데. 예. 요 글이 아주 그 뼈아픈 글이었어요. 자, 트렌드 따라가다가 망한 내 주변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현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 안녕하세요. 30말, 40초, 지금 현재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시는 분인가 봅니다. 제가 30대 후반입니다. 트렌드를 쫓은 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해봅니다.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인생을 현재, 인생은 말 그대로 현재를 즐기는 욜로족,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 욜로족들.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 속박에서 벗어나서 대충 벌고 버는 거 족족 쓰면서 즐기자. 이 친구들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퇴사하고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딩크족. 애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야. 둘이 행복하자. 독일 3사 외제차 가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바람나거나 이혼했습니다. 그 다음은 파이어족이 있겠죠? 욜로는 돈이 없는 채로, 딩크는 애한테 들어간 돈 모아놓은 구찌로 유튜브 보고 코인, 스마트 스토어 사입. 파이어족 어떻게 됐냐고요? 빠르게 은퇴하는 거죠. 벌돈다 벌어놓고. 잘 다니던 회사, 퇴사 있었던 거다 털리고 반지하 빵에 살고 있습니다. 퇴사합니다. 회사가 전부가 아니다. 뭐 어떤 사회의 불합리함을 이기지 못해서 퇴사를 선택한 친구들 어떻게 됐냐고요? 해외여행 몇달 다녀오고, 뭐 해외에서 1년 살기, 뭐 제주도에서 몇달 살기, 뭐 이런 거 하다가 내일 모레 마흔에 입국에서 유튜브 한두 개 올려보다가 수익도 안 나고 경비 지도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트렌드 안 따라가고 이들과 달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에 결혼한 제 친구들은요, 애가 나오니 정신 차리고 회사에 몰입합니다. 더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러면 저축도 했죠. 정착을 위해 평균 7, 8년 전에 한 1, 2억 대출 받고 집을 삽니다. 그때 2억 정도 산 집들은 전부 8억에서 9억 정도. 보수적으로 구입한 승용차 그냥 타고 다닙니다. 애들은 한 10살 정도가 되었고요. 차곡차곡 열심히 모은 저축, 회사에 큰 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로 있죠. 결론은 뭐냐고요? 인터넷 트렌드를 쫓아가면은 존망한다라는 겁니다.
저 이야기는 너무 좀 절망편이 아닌가. 저 사람만 그런 걸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또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좀 부정적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내 가치관에 맞게 행복하게 살면 돼.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어제 서장훈님 명언 모릅니까? 나이가 점점 들수록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돈 없고 먹을 거 없고 생활비도 후달리고 누구랑 같이 밥 먹으려고 하면 눈치 실실 보고 친구들한테 돈 빌려. 아직 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나중에는 나이 먹었을 때, 여전히 비루하고, 궁핍하게 살아간다. 빚밖에 없고, 돈한 푼도 없이. 그때는, 지금은 의리가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나이 들면은 네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한테 전화가 오잖아? 다안 받지. 돈 빌려달라고 할거 뻔하니까. 빌빌거릴 거 뻔하니까. 어제 이 자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또 하나 더. 결혼 안 해요. 이유를 들어보니 남자는 경제적 불안, 여자는 혼자가 행복하다. 이 조사는 뭐 언제나 똑같은 형국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좀 지겨운 주제가 될수 있겠는데. 무튼 자, 남자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이 가장 크다. 그리고 둘째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세 번째로는 결혼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여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요건 이제 남자랑 둘 다. 그러니까 좀그 연애에 좀 지친 것 같아요. 연애하고 뭐 이별하고 또 새로운 사람 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이제 좀 지친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남자는 내가 부족해서, 여자는 네가 부족해서라는 통계. 남자는 돈이 없어서요. 여자는 돈 많은 남자가 없어서요. 여자가 32살 전에 적절하게 모아두어야 할 돈은 얼마일까요? 그동안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지금 뭐 단칸방에서 어렵게 어렵게 서로 힘들게 고생해가면서 빌드업을 거쳐서, 예, 서로 같이 의지하고 어려움, 역경, 고난 이겨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부부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그런 결혼 관념에 비해서 지금은 매우 나약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자가 32살 전에 그래도 결혼의 생각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많아야 5천, 적어야 250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아야 5천, 적어도 250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32살. 군대 안 가죠? 에, 남자들보다 좀더 사회의 경험을 더 가질 수 있는, 에, 시간적으로 좀 더, 에, 여유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2살 전에 많으면 5천, 적으면 2,5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여자. 여자. 그럼 남자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남자는 마흔 전에. 남자는 마흔 전에 1억 5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현실적인 결혼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흔 전에 1억 5천. 마흔 전에. 코트가 졸라 신기하다. 객관적이고 똑똑한 게 본인은 그게 아닌데도 어떻게 그렇게 서민의 기준을 잘 아는 거야?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서민이에요. 제 주변에 모든 이제 뭐 형, 동생, 친구들이 전부 다 서민들이야. 그러니까 잘 알 수밖에 없죠. 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흔 전에 1억 5천 남자는, 여자는 이제 32 전에 2,500에서 5,000 사이,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 사실 그냥 뭐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정말 같이 고난과 역경을 디디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부부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난 그런 게 정말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고생을 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부대끼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죠. 단칸방은 너무 좀 낭만적인 이야기 같아서, 약간 판타지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사실 투룸부터는 시작을 해야죠. 투룸부터 남녀가 시작을 한다면 투룸. 왜냐면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예. 투룸 뭐 빌라나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 고생을 같이 하면서 살려면은 제가 나이가 좀 더 어렸어야 됐다. 예. 라는 생각을 해요. 같이 고생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고, 같이 열심히 살아볼 마음가짐이 되어 있고. 근데 요즘은 남자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많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그러면은 자꾸 상향혼을 하려 그래요. 여자분들이 상향혼. 본인 자신은 지금 당장 돈 4천만 원도 없는 상태에서, 남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갖고, 예, 자가로 아파트가 있고, 물론 계속 은행 이자랑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예, 융자랑 이런 거 다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남자는 찍싸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거를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예. 뭐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상향혼을 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많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짓불도 없이 자기 놀고 먹고 하는데 다 그렇게 탕진했으면서 왜 그 결혼할 남자에게 그 본인의 책임 없는 쾌락에 대한,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인생에 그 책임감이 없었던 것을 왜 남자에게, 결혼할 남자에게 청구를 할까요? 그러니까 결혼관념이 아주 좆같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결혼 이 지금 실태가, 예, 너무 엿같은 상성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양극화되고 더 결혼을 안 하게 되고 더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26 정도 됐다. 이제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꺾여가는 시기다.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대 중반에 내가 알바를 하다가 내가 직장에서 만난 여자가 있다. 그러면 그 유심히 보시고 예, 잘해보세요. 정말 그 사회 초년생 정말 그 알바할 때 그때 만난 친구든 내 또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여자들이 생활력도 괜찮을 거예요. 예. 허튼 생각 안 하고 착실하게 알바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같이 합쳐가지고 인생에 이 빌드업을 쌓아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게 되게 아쉬워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의지하면서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다. 이미 나이가 먹어버려서. 남자의 진심은 남자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오고 여자의 진심은 남자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온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남자가 사회적으로 정말 내가 걔 좆밥인 시절에 나를 봐주고 정말 나만을 바라봐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내가 좆밥일 때 나를 사랑해준 여자가 사실은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예. 뭐 이런저런 연애 경험이 많이 쌓이고 30대가 되고 여자들이 뭐 이렇게 나이도 좀 먹고 연애 경험도 많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어떤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좀 뭔가 그런 낭만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가더랍니다. 쉽게 가는 선택, 상향혼을 하는 선택, 무임승차하는 선택 그쪽으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자꾸 요즘 커뮤니티에서는 뭐 30대 여자, 30대부터는 여자가 점점 뭐 표독스러워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되게 비하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긴 한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좆밥인 시절에 나만을 바라봐주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과는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예. 커뮤니티나 인터넷 보면 다 뇌가 절여져 있어요. 실제로는 다들 잘만 살죠. 왜 통계랑 기싸움 하십니까? 그렇게 실제로 잘만 살고 있고 인터넷에서 있는 판타지라면 왜 출산율이 좆박습니까? 왜 0에 수렴할까요? 1보다는? 통계랑 기싸움 하려 하지 마세요. 현실입니다. 예. 제가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